안녕하세요. 해밀정원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해밀아, 저 회차나 절로 가. 잎이 정말 이쁘죠? 제가 오늘 지피식물로 3탄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밤에 불을 켜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물론 사계 상록이시고요. 상록이고요. 이렇게 바위를 타고 사이사이에 얘들이 줄기를 뻗쳐, 뿌리를 뻗쳐가며, 줄기 뿌리를 뻗쳐가면서 이렇게 나는 아이들이에요. 보세요. 쭉 저희가 지금 여기 달정원에 삥 들러가면서 여기 돌, 어머 어머 참개구리. 너 어디 가니? 아, 컴 가버렸네. 얘네들이 이렇게 심어두니까요. 밑에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 사이에 심기는 좁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심어두니까 얘네들이 줄기를 이렇게 뿌리와 함께 뻗치면서 사이사이로 이렇게 번식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바이바이 사이에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어둡고 지금 정원 조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기로 약속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늦게 찍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꽃대가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꽃도 예뻐요. 또 꽃도 또 오래 피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잎도 되게 예쁘죠? 겨울도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이쁜 아이들일까요, 그죠? 자, 바이치 관심 갖고 이렇게 심기 어려운 데에는 얘네들을 심어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오늘은 바이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